오늘은 하늘나라 동화 4페이지에 있는 곡을 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동화는 새로운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A 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A 다음에 M자가 붙어 있는데, 이 M자는 소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라고 읽고, 대문자가 M이 있으면 메이저라고 읽게 됩니다. 이걸 A, M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A 마이너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C 코드를 잡습니다. 1분소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지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제 3번 손가락은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잡겠죠. 이게 C였습니다. 자, C라는 코드에서 이게 3번 손인데, 3번 손이 떨어져서 요 2번 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2번 손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2번 손이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로 이렇게 비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비켜주는 거죠. 비켜줄 때는 손을 떼고 비키는 것이 아니라 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밑에서 세 번째 줄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다시 C로 올 때는, 떼고 원래 자리로 올 때는 이 중지가 원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A 마이너 코드, C 코드, A 마이너 코드, C 코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역시 이 C 코드를 잡을 때 음지는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 있어야 나중에 소리가 좀더 많은 줄들이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A 마이너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C 한 번, A 마이너 한 번, C 한 번, A 마이너 한 번, C 한 번, A 마이너 한 번. 이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하고 C를 바꾸는 겁니다. 여지껏 G하고 C는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C하고 D7 혹은 G D7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C와 이제 G가 나옵니다. 요 코드에서 바로 C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G에서 손을 떼고 1번 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들어가요. G를 한번 끌고 손을 떼고 1번, 2번, 3번. G를 잡고 손을 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스트로크를 해야 할 때는 이제 단계를 좀 줄여나가게 되고, 또 아르페지오 할 때는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한 방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이렇게 C를 탁 잡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 C 잡는 것은 한 두세 달이 지나도 매우 힘든 만큼, 이 C가 잘안 잡아집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C는 처음에 소리도 잘안 나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소리가 잘날 걸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선 대충 이런 모양만 빨리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떼고, G. 하나, 둘, 셋. G. 하나, 둘, 셋.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또한 2, 3일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